갑자기 손님 8명인가 온다고 전역하라 그러더라. 시식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. 그게 뭔지 나는 알지. 그래도 맞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? 야, 이혜리는 뭐가 좋다고 그 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. 만약에 나랑 친했으면 한 PD랑 만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야. 그렇겠지? 이혜린 씨. 예린아, 큰일 났다. 장미아 씨가 진사당 앞에 집어뒀더라.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오늘 일 사는 거 내가 도와줬다. 그걸 왜 오빠가 해? 제발 신경 좀 쓰지 마. 그래도 아픈 사람이 혼자 일사하는 걸 왜 보고만 했노? 그나저나 최 작가님이나 세영이한테 니랑 장미아 씨 관계 들키면 왜 하노? 그것도 신경 쓰지 마 좀. 예린. 나 좀 보자. 내가 저 애랑 어울리지 말랬지? 죄송해요. 제 보육원 출신인 건 누구누구 알아? 저희 팀 사람들이요. 그럼 재성이도 알겠네? 네. 그런데 너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드니? 너랑 격이 안 맞잖아. 그러다 이상한 소문에 돌면 어쩌려고 그래? 어? 안 그래도 말 많은 곳인데. 또 한번 같이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땐 내가 그만두게 할 거야. 걔한테도 그렇게 전해. 네. 나 때문에 혼났나? 격이 안 맞는다고 오빠하고 아는 척 말래. 또 한 번 걸리면 오빠 자르신대. 미안하다. 오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? 보육원 출신이면 격이 떨어지는 거야? 너는 지금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하니까 더... 내 사회적 위치가 뭐? 따지고 보면 에로 배우가 유부남과 불륜하다 나는 게 나잖아.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보고도 격떨어진다 생각하겠지. 대놓고 친다 찾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. 설마 그럴라고? 아니야. 분명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. 차라리 네가 친다 찾는 거 도와주면 어떡해 너. 그럼 네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잘해줄 거 아이가. 내가 미쳤어? 내 무덤을 파게? 친다 찾으면 엄마가 쉬쉬할 것 같아? 주변에 알릴 거고 그럼 나는 뭐냐 물어볼 거 아니야. 그렇게 되면 내가 데려온 애라는 거 밝혀지는 거 시간 문제란 말이야.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친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? 나보고 먼저 엄마 친딸 여기 있습니다 하라고? 절대 못해. 그렇게는 안 해. 네 왜 이렇게 변했노? 국장님밖에 모르던 게 네 아이였나? 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랑 했던 약속 어긴 적 없어.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지켰어. 근데 우리 엄마가 어땠는지 알아? 수술실에 있는 나를 두고 진짜 친딸인지 아닌지 모르는 전화 한 통에 뛰어갔어. 내 옆에 있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. 나 이제 엄마랑 한 약속 힘들게 안 지킬 거야.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. 나도 속마음 털어놓을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지. 안 그래? 최 작가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? 네, 아직이요. 그나저나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대?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뻐지셨던데. 에휴, 헛다리 짚지 마세요. 우리 언니가 연애하면 내가 방송국 로비에서 비키니 입고 춤을 추겠네요. 아, 그거야 모르는 거지. 저 혹시 그 맨날 싸우던 이성수 감독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? 글쎄 아니라니까요. 둘이 그런 사이면 제가 일주일 내내 비키니 입고 출근할게요. 그런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. 괜찮으세요? 네. 정수